예, 그 모자도라는 거는 그 큰 칼의 그 옆에 작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여섯 개까지 작은 칼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장식칼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용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위세품에 좀 가까운 것이고, 삼국시대 신라하고 가야 지역에서 많이 제작되고 유행해서 그 당시 그 고총 고분에 많이 부장이 되고 있는데, 이 정천고분에서 나온 이 모자도는 영산강 유역권에서는 처음 확인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자도는 각 부속들이 모두 이렇게 흩어진 상태로 나와가지고요,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좀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좀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모자도 재현품을 만드는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준비된 철괴를 약 1250도씨 정도로 가열하여 접고 펴기를 반복합니다. 철괴의 접합면에는 붕사가루를 뿌립니다. 관련된 철괴를 고온에 가열하고 두드려 펍니다. 복원 도면에 따라 칼끝, 칼날, 승배 부분을 다듬질하여 만듭니다. 칼끝, 칼날, 승배와 같은 세부 형태는 줄을 이용하여 깎아서 조정합니다. 풀림 작업을 실시한 후 담금질하기 위해 칼 전면에 진흙을 펴서 바릅니다. 이때 칼등은 두껍게 진흙을 발라 진흙이 열에 의해 갈라지지 않게 합니다. 진흙이 마른 후 표면에 바른 점토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칼을 가열합니다. 충분히 달궈진 칼은 꺼낸 후 미리 준비한 물에 넣어서 열을 빠르게 식힙니다. 진흙을 얇게 바른 칼날은 단단해지고 진흙을 두텁게 바른 칼등은 칼날에 비해 부드럽게 됩니다. 뜨임 작업을 실시한 후 다시 줄질하여 칼의 세부 형태를 조정합니다. 칼날을 세우기 위해 표면을 숫돌의 사선 방향으로 가름질합니다. 숫돌이 마르지 않게 물을 적셔가며 가름질합니다. 준비된 가래나무를 기다란 직육면 형태로 잘라냅니다. 칼에 테두리를 그린 후 칼집 내부를 파낼 준비를 합니다. 테두리를 따라 알맞은 깊이로 내부를 파냅니다. 칼집을 접합하기 전에 칼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칼집 접합에는 미너풀을 사용하였습니다. 미너풀은 미너풀에 적당량의 옷과 아교를 함께 가열하여 만듭니다. 칼집 접합면에 미너풀을 잘 바른 후 칼집을 접합합니다. 뒤틀림을 막기 위해 칼집을 끈으로 강하게 고정하고 3일 정도 말립니다. 접착제가 마르면 고정끈을 풀고 표면을 칼집 형태로 깎아냅니다. 철로 만든 환두부 외면을 깎아내어 본래 형태에 가깝게 만듭니다. 환두부를 감싸는 은필을 만들기 위해 환두에 적절한 크기의 은판을 두르고 표면을 망치로 여러 번 두드려 밀착시킵니다. 고리 내부는 끝이 뭉툭한 정을 이용하여 은필을 말아넣고 접합면은 은으로 메웁니다. 마무리로 줄, 사포, 광쇠,
모래가루를 이용하여 광택을 냅니다. 통용 철판에 병연 금구와 초미 금구는 원통용 모루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여러 번 가열하고 두드려 형태를 완성하고 철사를 감아서 고정합니다. 통용 철판이 맞붙는 부분은 땜질하여 접합하고 표면은 사포와 광쇠로 광택을 냅니다. 금과 은을 구멍이 있는 틀에서 뽑아내서 금띠와 은띠를 만듭니다. 금, 은 외면에는 일자형의 정을 동일 간격으로 찍어서 문양을 만듭니다. 칼집과 칼자루의 전체에 적당한 농도의 오칠 고르게 칠합니다. 오칠을 한 후에는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공간에서 2일 정도 말립니다. 동일한 과정을 5회 반복하여 오칠을 마무리합니다. 모도와 자도의 칼집은 찹쌀풀과 오칠 섞은 접착제로 고정합니다. 자도의 위치를 잡아주는 젓가락 모양의 고정 금구를 모도 양옆에 붙입니다. 자도의 칼을 쉽게 뽑기 위해 자도의 손잡이 부근에는 접착제를 두텁게 채워넣습니다. 외면에 흑색 옷을 칠하기 위해 물에 젖은 사포로 표면을 다듬습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흑색 옷으로 칠합니다. 초미 금구와 모도의 칼집은 못으로 연결합니다. 초미 금구에는 금띠로 만든 고리와 은재 원통형 장식을 끼웁니다. 칼자루 양끝에는 병연 금구와 금동재 고리를 끼웁니다. 이후 칼과 환두부를 칼자루에 끼웁니다. 자도의 칼자루도 모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립합니다. 모도와 자도의 칼자루에는 한 줄의 은띠를 나선형으로 감고 다른 한 줄은 먼저 감아놓은 줄 사이에 감습니다. 환두로 오각형인데 그 오각형을 은으로 해서 감쌌는데 그 각진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망치로 하나하나 전체를 한번 두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 그렇게 해서 오각형으로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장인으로서 그 선조들이 만들어낸 우리 조상의 것을 복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이 컸습니다.